하모니카 소리에 반응을 한 이후에 그 보호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개선이 됐잖아요. 아. 그래서 관심을 더 받으려고 짖는 형태로 꼬리치는 걸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없고 늘 하모니카만 불던 아저씨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것인데. 아. 관심 끌려고. 관심을 주시니까. 네, 어쨌든 성공했네요. 참, 작전 제대로 성공했다. TV에도 나오고요. 이제 해치 지금보다 더 사랑해 주실 거죠? 오늘 해치를 위해 아저씨가 어? 옷쫙 빼입고 나서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해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시간. 게스트까지 초청된 국내 최초 개화의 앙상블. 맞네요, 진짜.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 사이에서 보컬로 당당하게 공연을 함께하는 해치. 그동안 시끄럽다고 핀잔 주던 나주머니도 오늘만큼은 해치의 음악에 흠뻑 빠져본다. 성공리의 마무리. 박자를 딱 맞춰. 잘 맞춰요. 앵콜 앵콜 앵콜. 강아지도 좋아하니까네. 우리 가족 밴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음엔 더 멋진 노래 들려줄 테니까 그때 또 놀러 오세요.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뒤덮여 있는 희한한 모습의 나무가 있다. 사진 속 문제의 나무를 직접 찾아 나선 제작진. 주변을 수소문해봤는데 혹시 아세요? 본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런 나무 어디에 꼭꼭 숨은 건지. 이런 나무가요. 네. 저 밑에 가면 어디 있는데? 옳다구나. 이번엔 제대로 찾은 모양. 왜? 저거 저기 있어요. 어? 저기 있어. 드디어 문제의 나무 발견. 그렇다면 이 요상한 나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뭘가 붙여져 있죠? 종이배네. 나무 기둥을 뒤덮고 있는 건 손으로 접은 작은 종이배들. 수천 개의 종이배가 빈틈 하나 없이 빽빽하게 나무 기둥을 감싸고 있다. 저거 옛날에 팬들이 막 선물해주고 이러던 건데. 종이야, 종이배. 하갈. 하갈 붙였을까요? 이 희한한 광경에 오가는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보통 일이 아닌 스텝이에요. 네,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요만치 붙였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붙일 때가 없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지금도 자꾸 늘어나고 있지. 오직 이 벚꽃나무 한 그루에만 붙어있는 종이배들. 지금도 그 개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몇 개나 될까요? 도대체 누가 종이배를 접어 나무에 붙이는 걸까?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붙이는 것도 일이고요. 이 나무에만 했네요. 다른 나무는.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인 인적조차 뜸해지고 어느덧 새벽 2시를 넘기던 바로 그때 누가 온 거 아니에요? 어둠 속의 모습을 드러낸 건 환경미화원? 나무 근처를 서성이더니 복장이 그렇죠? 붙인다. 붙이는 거. 분명 나무에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 간다 간다. 아, 미화원 완전 미화원이시네요. 네. 남자가 종이배를 붙인 주인공일까?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방금 뭐 하신 거예요? 그 나무에 종이배 붙였습니다. 그럼 저 나무에 있는 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제가 했습니다. 근데 계속 땅만 보며 정신없이 청소 중인 남자.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 아니, 저희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바빠서 안 되니까 날 밝은 것만 봅시다. 날 밝은 것만. 날 밝으면요? 예. 여전히 궁금증을 남긴 채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려. 계속 청소하시네요. 그가 머물렀던 자리를 살펴보니 새로 붙이신 거네. 남자는 도대체 왜 이 야심한 시각 나무에 종이배를 붙이고 있었던 걸까? 퍼져가는 의문 속 날이 밝고 거리에서 남자를 다시 볼 수 있었는데
새벽과 다름없이 분주한 발걸음. 그의 걸음